인사해주세요. 하이. 아니 인도. 어?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제가 교복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 해외 투어를 하면서 외국 팬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 한번 화이팅! 와우. 너무 어려운데요? 뭐 힌트 있나요 혹시? 아 있죠? 없어요? 그리고 교복이 아닌... 교복이에요? 아 그쵸?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영국 스타일 같습니다. 옛날에 무슨 프레피룩?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도 영국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패스 있나요? 아니 근데 너무 중동에서 혹시 이렇게 입을까요? 중동 쪽인 것 같습니다. 교복이에요? 교복이에요? 다 똑같이 이렇게 입어요? 아 그죠, 그건 아니죠. 그냥 학교에 그 교복이라는 그게 크게 없구나. 유럽 쪽. 일본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이건 너무, 근데 너무 많이 봐서 딱 봐도 일본. 짠! 일단은 자, 찾았어요. 일단은 반팔이다. 더운 나라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적도 부근일 가능성이 있죠. 설마 브라질? 이거 한국인가요? 아니에요? 프로듀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은 체육복을 입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국 아니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개 맞춘 것 같아요. 맞췄네.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 아 저는 오케이 좋았어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제가 질문을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 급식을 먹나요? 먹으면 뭘 먹어요? 감자? 아니면 뭐... 감자! 감자! 저기 폴란드. 에이? 네덜란드. 뭐 야채도 있고. 아 이거 질문 잘못했다. 이 교복이 하나인가요? 하나요? 아니요. 또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겨울 때 여름 때 다. 영국 아닌데 그럼? 영국은 항상 일정한데? 미국인가? 미국. 뭘 많이 먹나요? 좀 토르티아처럼 비슷한데. 인도! 어? What?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 미국! 아 질문을 해야죠. 교복은 원래 레깅스랑 이거 화이트 셔츠인데 레깅스 없어서 청바지 입었어요. 그 막 데드리프트 할 때 있는 그런 레깅스? 네 그런 레깅스예요. 그게? 바지처럼 그게 뭐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이건데 여기 학교 이름 써 있어요. 쌀을 먹나요? 쌀 먹고 빈스 숲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페이저다 아세요? 비슷한 거 먹어요. 페이저다 알아요? 아 들어봤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먹어본 적 있어요. 브라질이네요, 그러면. 슈아스코 먹어본 적 있어요? 뭐... 여기까지. 스시 먹어본 적 있어요? 요즘 안 먹었어요. 요즘 안 먹었어요? 도쿄타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학교 관련된 걸로. 아, 그쵸. 근데 뭐 이미 알아가지고 이걸 질문이... 급식. 아, 급식 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저는 안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벤또를. 네. 벤또를 가져갔네. 이분이 분이시네. 다녀라.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으로. 라면. 라면이요? 네. 샌드위치, 과일, 야채, 메뉴 달라서. 라면이요? 네. 이거 옷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이거 하나인가요? 그냥 이거이나 바지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운 지역이 확실하군요.
제가 또 지금 셜록 홈즈 뮤지컬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는 위치로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 중동 지방일 거예요. 멕시코일 수 있겠군요. 타코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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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퀘사디아도 드세요? 네. 멕시코군요. 한국 분이시죠? 아니요. 학교 급식으로. 이거 급식 없어요. 어? 도시락에서. 도시락으로 안 싸워요. 얼마요? 네. 에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집 가서 먹어요. 그렇구나. 교부기도 하는가요? 월요일에 지정 교부 있어요. 한국 분이 아니시구나. 오 어렵네. 중국. 죄송해요. 이건데 제가 뭐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 1분이 두 분은 아니겠죠? 네, 뭐 첫 번째 그냥 외관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얻는 게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yeah. Let's go. Let's go. 아, native language. Maintenant c'est mon ma langue. Do you know Paris? Je suis déjà allée à Paris, ouais, mais. 와 이거 뭐야? 안녕이 뭐예요? Salut. Salut? Salut. Salut? Salut. 모르겠네. 다른 거 또 있죠? 잘 가는 뭐예요? Bye. Salut. 어렵네. 고마워요. Thank you. 심야. 심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프랑스. 안녕이 뭐예요? 와락감. 와락감. 나마스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마스테였어야 되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미라나 유타해. 바르 제 아이고. 아 미라 비토라 보철 카레요. 카레라고 했어요. 인도라고 했어요. 카레 카레. 아닌데요? 죄송해요.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미안해. 네이티브 랭귀지 한번 해주세요. Você adivinhou muito rápido o que eu falei. 과라나 좋아하세요? Não gosto. Eu gosto, mas engorda, então não tomo muito.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Meu nome é Kaylee, eu tenho 22 anos e... 됐어요. 브라질 분이에요, 브라질 분.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4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 딱 들켰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코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일본인ですね. 일본어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공부します. 아, 공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브라질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았으니 네이티브 랭귀지 한번 해 주시죠. Hello. What? Hello. Hello. Can you Would you like to ask me something? Yeah. Introduce yourself. Oh, hi, I'm number five. Number five. Chanel number five. 잠깐만요. 그리고, 아, 하지만, 저는 영국과 미국의 그 차이를 알죠. 근데 이분은 미국입니다. Well, what do you think that difference is? 약간 이렇게 센 발음, T 발음을 하잖아요. Are you sure? 뭐, 이거 지금 막 살짝. Why do you think that? 너 아니야 미국이에요. 자 들어가세요. 이분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하시네. 뭐라 한번. 조금 더 크게 했어요. 크게. 천천히. Not today. I'm going to the alarm. 인사해주세요. Hi. Hello.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살짝 헷갈려요. 살짝. 좋아하는 취미. 댄스. 아니 모국어를 주세요. 모국어요. 댄스. 세 개 중에서 헷갈린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에서 헷갈려. 셋 중에 있죠. 네? 아 근데 너무 지금 약간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고마워요. Come on. Come on? 어. 태국은 아니고. 그러면? 근데 제가 베트남이랑 아! 필리핀인가? 왜냐면 필리핀 영어로 많이 쓰거든요. 계속 영어로 계속 쓰시니까 필리핀으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많이 쓰시니까. 바이.
어, 너무 어렵네. 그렇죠? 일단 와, 예스! 찾았다! 1번 분은 유럽의 어딘가? 러스키. 러스키? 러스키. 계속 스키스키 하시니까 러시아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멕시코! 멕시코 말했잖아요. 타코 좋아한대요. 멕시코. 아니지, 아니지. 카리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타코 더 좋아요. 안 속아요. 난 속아요. 인도 하겠습니다. 브라질이요. 아니, 제가 뭘 듣고 알았냐면 에오소라는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게 저는 이거든요. 제가 자기소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았죠. 니혼진 데스네? 네. 미국 분이시고 영어를 아주 부드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아! 필리핀 분이신 것 같아요. 차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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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필리핀 분이신 것 같아요. 오, 맞았어요? 아하, 나이스! 역시 카레가 들리더라고요. Tell me your country. 러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I don't know. Actually, you guessed it. 오, 프랑스! Of course. 근데 왜 메르시를 안 해요? Merci. 아, 아까 계속. Merci, si, mer. Merci, 너무, 너무. 쉬워서? 아, 알겠습니다. 쉬워서 그래. 봉주르도 왜 안 해요? 자기, 아예 괜찮아. 자기, 안녕, 안녕하세요. 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보주. 안녕, 살류. 아, 아깝다. 아, 다 온 건데. 스키스키 일부러 한 거죠? 그것도 그거예요? No, it's just I wanted to mess it up. 아, 이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다 온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봉주르. Enchanté. Merci. 이분은 너무 힌트를 안 줘가지고 솔직히 제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제일 많이 하는. 진짜오. 아! 베트남! 아! 아까 진짜오로 얘기 안 해가지고 제가. 나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영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나요? 베트남 발음으로. 아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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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 감사합니다가 뭐죠? 까몬. 까몬. 오케이. 까몬. 어, 사실 뭐 조금 더 힌트를 쉽게 주셨으면 더 쉽게 맞췄겠지만 또 재미를 위해서 이 함께 해주신 1, 2, 3, 4, 5, 6번 분들이 어렵게 꼬아주셔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4명이나 맞췄죠.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지역마다 달라서 좋은데 특히 사립학교이면은 예쁜 교복도 있는데 그냥 공립학교이면은 다 보통 이렇게 입어요. 아하! 그렇군요. 지역마다 다르군요. 미국도 그래요. 보통 공립학교에 이런 폼 없어요. 프라이빗 스쿨이면 이런 거 입어야 돼요. 네. 오케이. 인도에도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옷을도 입을 수 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없어요. 교복이 없다고요? 프랑스? 카톨릭 스쿨? 예. 미션 스쿨 같은 데서? 어쨌든 오케이, 있을 수 있겠죠. 베트남에서는 월요일에는 무조건 아오짜이, 아오짜이 전통복 이렇게 이게 있고 이거는 비슷한데 지마 좀 길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미 뭐 60%, 아니 50% 넘었잖아요. 이분도 사실 맞춘 거예요. 만약에 스키스키만 안 했어도. 아,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어렵게는 안 될 것 같은데.